첫 번째 미션 협상 대표는 바로 옆에 계신 유리 씨랑 효연 씨고요. 아, 두 분만 협상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? 아, 지금 두 분은 바로 설득해 주세요. 다 주고 누가 이겼지? 누가 이겼지? 아, 다 주고 와, 그냥. 효연아, 너 얼마 있지? 이견이 좋니? 저 2,500원인데. 아, 많이 있네, 그러면. 네. 네 1,000원밖에 없으니까 너가 한 1,200원. 네가 결정한 거의 절반은 우리가 다 낼 테니까. 원래 이렇게 남들 들리게 크게 해야 돼? 아, 이거 기소 말이야, 이거. 원래가 없어, 처음 하는 컨셉이라. 왜냐면 중국이 지금 아무것도 못 듣죠. 아, 근데 유리가 반을 부담하니까 유리가 1,000원밖에 없잖아. 유리야, 그냥 다 줘, 의미 없어. 아니야. 그러니까 뭐 얼마 가격을 한번 제시를 해봐요. 그럼 이제 그걸 보고. 아, 그러니까 돈은 사실 네.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드릴 테니까. 근데 저희가 좀 다 1,000원 있잖아요. 총 우리 얼마 없어요. 총 7,000원. 그러니까 아, 그렇지 다 주면 안 되고. 2,000원만 가져. 2,000원만. 가형 가만히 있어요. 2,000원만 가져. 2,000원만. 가형 가만히 있어요. 왜? 아, 지금 절실하게 하라고. 아, 우리 대표님 왜 이래? 아니, 저걸로 뭐 성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. 죄송합니다. 아니요. 아, 오빠 저 안양 살아요. 어, 안양이요? 너 안양 안 살잖아. 안양으로 이사 갔어요. 너 부모님이 상담사셔. 안양 좋아해. 너 안양이래요. 우리 안양이에요. 진짜 안양이에요? 형. 거짓말이야, 오빠. 형 여자친구가 여기 있는데? 여자친구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안 갈 거야. 아, 그렇지. 부담스럽다. 여자친구 있어서 부담스러워. 아, 일단 그러면